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야, 어떤 스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했다,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바울사도에게 대적자들이 자격 시비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제시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흙으로 만든 토기 안에 담긴 보배의 그림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바로 그 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가 거기에 담겼다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너무나 조화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에도 보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겸손하라는 말로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뭘 더 겸손하겠어요? 그렇죠? 볼품도 없고 보잘것 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뭘 더 겸손해야 하죠? 또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해야 돼, 준비된 사람만이 쓸모있어, 너희들은 준비해야 돼, 그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그릇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보배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보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보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릇으로 비유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담아놓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보배는 나에게 담을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 맞지 않는다고 자기의 주관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오, 그 일은 내 그릇에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 비하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좀 그릇이 좀 더 컸더라면요, 제가 좀 능력이 되었더라면요, 참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진짜 그릇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찻잔에다가 좀 수박을 여기다 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찻잔이 내가 좀 더 큰 찻잔이었다면 수박을 담았을 텐데 당신은 내게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런 찻잔을 보셨습니까? 아, 이거 왜 이래요? 저 밖에 쓰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에 담으세요. 그릇은 담으면 되는 거예요. 크기에 딱 맞는 거 찾느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릇에 한번 담아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릇은 자꾸 담아야 됩니다.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담지 않는 게 흠입니다. 담을 수 있으면 흠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흠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여러분, 이거 핑계인 줄 아시죠? 자기 완벽주의, 자기 검열, 그리고 자기 결벽증, 그리고 끝없는 핑계죠.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한 사람,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보배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열어놓는 사람이 하는 거지 능력 있고 자격 있고 갖춘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배를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질그릇 안에 얼마든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담으실 일은 얼마나 큰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매 맺는 씨앗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온전한 씨앗이 토양에 잘 묻히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데 다른 나무보다 30배, 60배 큰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형적인 나무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토양이 잘 담아주기만 하면 열매가 되는데 그 열매 하나가 30개가 열리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네? 60개가 맺히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100개가 맺히는 것은요? 역시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쓰임받을까요? 100배나 큰 교회? 교회가 100배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새 생명이 한 명이 담기고 두 명이 담기고 또 100명이 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일꾼이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훈련되고 100명이 훈련되면 그래서 빗살처럼 향기처럼 뻗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전달자 그리고 작은 통로와 그리고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그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얼마나 크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할 겁니다. 보배는 주님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만 있다면 30번, 60번, 100번이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타령을 멈추고 자격한탄을 멈추고 냉소적인 비관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배를 우리들의 질그릇 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행복한 인생, 내 그릇은 미니멈, 주님의 소원은 맥시멈. 마지막 비밀은 뭐냐면요, 내 그릇과 주님의 보배의 합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그릇을 잘 준비하려고 그릇만 계속 준비하면요 보배는 담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릇 타령한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준비만 하다가 끝난 인생이라고 불리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그릇이 크면 하나님의 일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다면 내 그릇은 작아져 있습니다. 즉 미니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주는 것은 내 그릇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 그릇은 만족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지식, 충분한 자격, 충분한 물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번, 60번, 100번을 담으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전설을 쓰십시다. 능력의 힘이 크신 것은 하나님께 있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한 행복한 질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